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저희 트렌드 영상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은 제가 정리해본 2023 FW 맨스 패션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리는 다양한 트렌드 요소들은 제가 해외 쇼들을 쭉 보고 인상 깊게 봤던 컬러,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정도 선에서 정리해본 내용이라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3 FW 맨즈 컬러 트렌드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23 FW 시즌 코어 컬러를 먼저 짚어드리자면 코어 컬러는 다양한 포인트 컬러들을 받쳐주면서 많이 보여지는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코어 컬러들이 엄청 다채롭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베이지 컬러가 조금 더 진해져서 브라운이 된다거나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시즌 제 눈에 띄었던 포인트가 있다면 좀 대비가 확확 되는 컬러감들이 많이 쓰였다. 그래서인지 블랙이 활용된 룩들이 예뻤어요. 그래서 올해 FW 시즌에는 저도 블랙을 좀 옷에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블랙은 또 앵간한 컬러 다 받쳐주니까요. 그레이는 도시적이면서 시크한 느낌을 내주는 컬러이면서 사용되는 소재나 원단감에 따라서 포근한 느낌까지 주는데요. 다양한 그레이 컬러감들이 베이스톤으로 활용이 되었고 만약 그레이를 코어 컬러로 활용을 하신다면 무채색이니만큼 웜한 톤도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요. 개인적으로 그레이에 파스텔 컬러감을 얹었을 때 저는 그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레이 톤이 채도가 좀 진한 색감들과 얹어졌을 때 레트로한 무드가 좀 느껴져서 캐주얼하거나 힙한 무드 낼 때는 이렇게 채도를 좀 진하게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크림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포근하면서 우아하면서 엘레강스한 느낌을 주는 컬러웨이. 쭉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보면 아예 모노톤으로 가주거나 끼리끼리 톤온톤을 해주셔서 좀 포근하게 연출해주시는 것도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지 크림이 파스텔톤과 어우러졌을 때 뭔가 좀 에너제틱함, 상큼함이 나서 베이지를 좀 올드하지 않게 입는 방법이구나 싶었습니다. 채도가 짙은 컬러랑 만났을 때 그거대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무난하고 튀지 않는 선에서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 계열을 사용한다면 코어 컬러 내에서 뭐 그레이나 카키, 올리브 요 정도 선에서 입으시면 캐주얼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 확실히 이 컬러 우아하다 생각한 건 네이비. 거의 검은색인 양 하는 네이비 톤은 정말 묵직하면서도 우아함이 귀티가 잘잘 나. 프레피 클래식한 조합을 위해 코어 컬러들끼리 만났을 때는 되게 담백한 느낌을 준다면 이번 시즌 많이 보여진 컬러웨이 중 하늘색도 있거든요. 네이비가 또 하늘색과 어우러지면 청량감 있고 좀 믿음직스럽지. 그리고 생각보다 네이비 어렵지 않아요. 데님? 생쥐데님 인디고 네이비야. 채도가 좀 짙은 포인트 컬러와 매칭해주시면 조금 더 영하게 네이비 컬러를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볼 코어 컬러는 올리브 카키톤. 날씨가 추워지면 옷장의 채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올리브 카키톤 그 특유의 남성미 어필, 약간 거친 느낌. 그래서인지 뭔가 그런지한 캐주얼 힙하게 많이 활용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코어 컬러끼리 어우러지면 그냥 무난. 완전 빵. 그런데 제가 예쁘게 봤던 컬러 조합 중 하나는 살짝 컬러감 있는 상의에 크림까지 얹어주니 뭔가 상큼한 느낌의 올리브 카키톤 활용이더라. 저거 따라 입어볼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핑크와 매칭을 해줬을 때 되게 예뻤던 느낌이 있어서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트렌드 컬러, 포인트 컬러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컬러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입어보실 법한 컬러들로 추려봤습니다. 우선 코발트 블루. 그동안 한창 그린 컬러 계열 좋아해주셨죠? 아니, 좀 이제 질릴 때도 됐잖아. 이제 블루로 갈아타! 진행시켜. 브랜드마다 살짝 다른 블루 톤들을 사용해줬지만 전체적으로 남성분들 옷장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포인트 컬러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다이나믹하면서 스포티함, 액티비티한 느낌을 주는 컬러감 아닐까 싶어요. FW 시즌 블루 컬러 아이템 나오는 거 눈 뜨고 잘 지켜봅시다. 다음 포인트 컬러는 라벤더. 22년부터 쭉 이어지는 트렌드 컬러인데 특유의 살짝 장난기스러운 느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살짝 영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컬러라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도 정말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좀 더 채도가 짙어진 다크 퍼플도 많이 보여졌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조금 옷장에 소화하기 어려운 컬러 아닐까 싶긴 해요. 다음 포인트 컬러는 스위트 핑크. 남성 패션에서 자주 보여지는 키워드가 있다면 gender inclusive 혹은 redefining masculinity 요걸 거예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여자 옷 남자 할 거 뭐 있냐 이런 느낌.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은 핑크를 꾸준히 좋아해 주셨잖아요. 이미 트렌디한 거지. 하지만 이번 시즌 바비스러움이 나는 그런 느낌의 핑크, 좀 더 삥꾸삥꾸 하다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핑크만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라이트한 톤의 핑크도 자주 보였으니까요. 내가 싫으면 그 핑크 안 입으면 돼. 자, 마지막 트렌드 포인트 컬러는 사실 막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잖아?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보여진 에이프리컷. 살구, 쨍한 오렌지에서부터 살짝 밝은 오렌지까지. 확실히 보면 스포티하면서 에너지틱한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포인트 컬러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Stalkers.
자, 이제는 23FW 맨스 패션 쇼들을 보고 제가 좀 짚어본 패션 띔을 좀 추려볼 건데요. 정답은 아니다. 내 눈에 띈 것뿐이다. 2023FW 시즌에도 꾸준히 그런지 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의 패션이 많이 보여졌어요. 찢어지고 색이 바래고 낡았고 뭔가 편한 대로 입고 싶고 자유분방함도 있고 요즘 우리의 욕구가 좀 반영된 패션 트렌드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23FW에서 이게 살짝 달라졌다고 한다면 좀 시대를 살짝 레트로함을 조금 더 땡겨왔다? 옛날에 주시크띠르 감성 알아요? 막 크리스탈, 잼 이런 장식 넣어주는 디테일 살짝 레트로 복고풍인데 2000년대 이 반짝반짝함을 현대적인 레트로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좀 덜 바래고 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서 보셨던 그런지함보다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봅니다. 다음 대표적으로 보였던 패션 띠이 있다면 클래식한 패션 요소들이 좀 클래식하지 않게? 뉴 클래식? 예를 들어 브리티쉬 스코티쉬 체크 패턴들이 브랜드마다 개성을 살려서 활용해준 거죠. 예를 들면 꽤나 클래식한 체크 더블 블레이저에 루즈한 카고 팬츠, 그리고 클래식한 크리켓 니트이지만 색감을 막 핫핑크 딱! 아니면 막 블레이저를 뚫어버려. 클래식한 패션 요소들이 모던하게 재해석된 그런 룩과 아이템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제가 예쁘게 봤던 패션 팀은 off to work with necktie. 좀 자유로워진 느낌의 회사를 다니신다 혹은 평소 그냥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살짝 루즈하게 타이 매주고 셔츠는 넓지 말고 혹은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져도 돼. 혹은 넥타이에 데님 혹은 부츠 스포티한 자켓을 걸쳐서 믹스 매치해서 좀 자유분방한 회사 느낌의 룩들 이것들이 되게 예쁘게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다음 트렌드는 여성복에서는 올드몬이라는 트렌드가 떠오르는 핫 키워드인데 남성복에서 상류층 도련님 룩이라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머데스트한 럭셔리다? 좀 덜어낸 럭셔리, 겸손한 럭셔리, 적당한 럭셔리. 그리고 사실 나 좀 깔끔하고 미니멀한 거 그리웠나 봐. 특히 이 룩, 전체를 올 그레이로 휘감은 이 룩, 제냐, 디올 이런 쇼들을 보면서 약간 디테일보다는 소재나 퀄리티, 정말 분해 나는 요소들에만 딱 신경 쓴 저 담백한 룩들, 우아한 연출하는 거 꼭 해보고 싶네요. SS 시즌은 너무 캐주얼했죠? FW는 미니멀도 돼.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빠르게 FW 시즌 아우터 특징 잡고 갈게요.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짧은 자켓류 아우터들은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진행됐습니다. 깔끔한 블루종에서 트러커, 워크 자켓, 후드 자켓, 유틸리티한 자켓까지 기존에 갖고 계시던 자켓 아무거나 꺼내 입어도 된다 이거지. 그런데 좀 예쁘게 봤던 좀 큼직한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좀 벌키한 자켓이에요. 싱글이든 더블이든 솔직히 상관없어. 그냥 무심히 툭 얹어진 저 오버한 실루엣의 블레이저들. 깔끔한 룩에도 예뻤고 그런지 힙 캐주얼 다 예뻐. 예쁘게 받아주는 것 같아서 요번에 한번 이렇게 툭 걸쳐볼랍니다. 물론 요 트렌드에 살짝 파워 숄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보기만 할게. 입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은 바시티. 사셨던 거 그냥 입으셔도 됩니다. 깔끔한 느낌에서 클래식 캐주얼한 느낌, 그런지한 느낌까지도 다양한 소재감으로도 보여줬어요. 데님에서 약간 반짝이는 사틴까지. 긴 거 짧은 거 다 된다. 자, 다음은 롱하고 맥시한 탑코트예요. 디테일 많이 없고 무심히 툭 걸쳐진 롱코트. 근데 엄청 긴 거지. 물론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감성있게 펄럭이면서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동안 핫했던 그런지하고 캐주얼한 룩에도 얹어지면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 겨울 롱코트 코트가 나온다? 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아우터 트렌드는 바로 데님을 활용한 살짝 롱한 기장감의 아우터들이에요. 많은 브랜드들에서 보여지고 예쁘게 보기도 했지만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무난한 옷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이번 FW 꼭 사야 돼요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니트들. 제가 니트 전공자니까 니트는 빠질 수 없죠. 우선 케이블 니트. 확실히 케이블 니트가 주는 프레피함, 클래식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브랜드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케이블 짜임도 가져가지고 원사나 색감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줘서 브랜드 특색에 맞는 케이블 니트를 만들어냈는데 다 예쁘더라. 이번 FW 시즌 케이블 니트 하나 사야 돼. 다음은 스트라이프 니트들. 물론 케이블 짜임도 프레피 클래식하죠. 그런데 시각적으로 빡! 우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프레피함은 스트라이프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얇은 스타일로 클래식 담백하게 너무 튀지 않은 선에서 활용해주셔도 좋고 스트라이프 두께감을 확 더 두껍게 가져가서 볼드하고 영한 느낌도 낼 수 있죠. 또 거기다가 가로 스트라이프만 있냐? 세로 스트라이프도 있지.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프의 두께감만 변화를 줘도 또 사용하는 컬러감에 따라서 컬러 조합 붙는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즌 스트라이프 아이템 또 눈여겨봐야지. 하나 만들까? 자, 다음 니트 트렌드는 플러피 앤 청키. 겨울 시즌 꾸준히 사랑받는 텍스처감 있는 니트 하면 모헤어. 이번 시즌에도 많이 보여졌는데요. 그런데 이 모헤어가 털 빠짐이 조금 두려워요 하신다면 좀 뽀글뽀글한 원사를 사용한 약간 뽀글 니트들. 이것도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우터 같은 느낌으로 청키하게 두껍게 짜여진 자켓이나 가디건류의 니트 웨어도 너무 예쁘게 봐서 이번 시즌 그런 거 나오려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상의 하의 눈에 띄었던 점들을 호다닥 짚어볼게요. 우선 유틸리티한 감성의 포켓 디테일 달렸던 거 다 꺼내 입으셔도 됩니다. 아우터 쪽 포켓도 오케이, 바지 쪽 카고 디테일 뭐 그런 팬츠 포켓도 오케이. 그리고 대망의 체크 셔츠들. 패션 팀 뉴 클래식 테마에서도 보여졌듯 다양한 클래식한 체크를 품은 그런 셔츠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단품으로도 레이어링에도 허리에 둘러매도 패셔너블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하나쯤 영입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방골 기질, 남들 다 입는 거 좀 싫어! 그렇다면 스트라이프 셔츠로 살짝 눈을 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스트라이프 위에는 어떤 패턴이 얹어져도 잘 묻어서 되게 손쉽게 패턴 온 패턴을 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 사카이 블랙워치에 보라색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칭해줬는데 아 너무 예쁘더라.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프 셔츠는 레이어링 했을 때 매력 뿜뿜하는 것 같아서 올 FW 시즌 스트라이프 셔츠 찾아오겠습니다. 바지 트렌드는 솔직히 스키니 붐은 온다 했지만 뭐 그런 스타일링을 소화하는 브랜드들은 스키니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와이드 팬츠 입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못 돌아가. 와이드하면서 로망 기장감의 팬츠들이 깔끔 단정한 슬랙스에서부터 캐주얼한 데님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카고 팬츠도 제 눈에는 약간 와이드하고 루즈한 실루엣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바지는 체형에 맞는 바지 입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편하면서 레트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트랙 팬츠도 FW 시즌 쭉 활용 가능하신데요. 이런 스포티한 무드의 아이템이 셔츠나 자켓 이런 거에 매칭됐을 때 그 꾸안꾸 룩이 완성되니까 올해 FW 꾸안꾸 아이템 트랙 팬츠로 정해봅시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거 하나 나옵니다. 남성 패션 키워드에 자주 등장하는 Redefining Masculinity. 아, 컬러까진 도전해볼 만해. 하지만 이번엔 sheer. 속이 과연이 다 보이네. 아, 사실 저는 좋은데요. 그런데 만약 내 남자친구가 입는다? 그럼 싫을 것 같아. 당황스럽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Stalkers.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액세서리 슈즈 트렌드. 우선 제 눈에 띄었던 건 슈퍼롱 기장감의 목도리들. 텍스처, 디테일, 컬러 이거는 브랜드에 맞췄지만 다 슈퍼롱. 그리고 비니. 캡도 많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비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코지한 느낌의 아이템인 비니가 캐주얼, 그런지 힙까지 소화하는 건 알았어. 그런데 제가 깔끔 단정함이 조금 고팠긴 했나 봐요. 미니멀한 스타일의 비니를 얹어주니까 뭔가 그 미니멀 깔끔한 느낌을 덜 포멀하게 해주는 느낌이라서 요거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로퍼 코트의 비니. 매력적이야. 자, 이제부터는 슈즈들. FW 시즌 많이 보였던 슈즈 중 하나는 페니로퍼입니다. 아무래도 클래식한 요소들이 패션 디테일에 많이 활용된 만큼 클래식한 아이템인 페니로퍼도 진짜 많이 보였는데요. 클래식하고 담백하고 깔끔한 룩에 그냥 잘 묻죠. 하지만 양말과 함께 페니로퍼의 갬성 룩을 얹으면 이번 FW 페니로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츠. 신발이 좀 잘 보이라고 짧은 바지랑 연출된 자료들을 보여드리는데 정말 많은 룩들의 부츠가 활용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젤시 부츠 다 꺼내 신자. 그리고 그동안 한창 뮬 클로 많이들 구매하셨죠? 둥근 쉐입감에서 슬림한 쉐입까지 양말 하나만 더해주면 FW 시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뮬 클로그 쭉 신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퓨처리스틱 쉐입의 스니커즈들. 뭔가 3D 프린팅을 한 건가? 쉐입감이 살짝 미래지향적 혹은 에일리언? 크고 볼드하면서 막 굴곡진 느낌. 디올의 슈즈는 진짜 뭔가 갓 살아서 움직일 것 같았어요. 이런 새로운 패션 아이템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호흡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오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아직 들진 않는 것 같네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유교갈이라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올해도 저희 스토커즈 2023 FW 맨스 패션 트렌드 리포트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사실 준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 의견이 얼추 많이 반영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그냥 감사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트렌드라는 것을 꼭 알아야 패션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게 예쁘게 봤던 쇼, 아이템 이런 것들을 살짝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